안녕하세요. 디바이스 수상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샵에 있는 아티스트 선생님 헤어를 한번 잘라보려고 준비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 저는 약간 울프컷 느낌이 좀 나게. 울프컷? 네. 뒤에가 좀 더 가볍게 날리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뒷머리가 좀 날리는 느낌? 네. 지금 머리 형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머리 느낌을 보시게 되면 이 선생님의 얼굴은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얼굴형 자체는 약간 동그란 형에 좀 가깝죠? 좀 살이 찌셔서 그렇죠? 예. 원래는 계란형이신데 약간 살이 찌셔서 네, 선생님 다이어트 네. 부탁드려요. 근데 턱선이랑 이마 지금 높이 느낌 그리고 형태 한번 재볼게요. 이게 얼굴형에 따라서 어디가 길어지고 어디가 하느냐에 따라서 팔등신이라고 하나? 대체적으로? 예. 팔등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팔등신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 네, 맞아요. 그치. 근데 얼굴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는 조금 이렇게 형태 구분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마 부분의 높이와 눈썹 느낌과 코와 입술선 느낌의 이 대칭 그리고 턱선에 있는 느낌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서 균형이 좀 잘 맞는 사람이 미인 기준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런 스타일로 선생님이 말했던 울프컷 느낌을 연출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제 방식대로 한번 울프컷 느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체적으로 얼굴형이 좀 동그란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옆머리 느낌이 이렇게 퍼져 보인다. 일자 머리보다는 아무래도 층이 조금 있는 느낌이 전 조금 더 얼굴선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질감적인 느낌이 무거운 느낌보다는 약간 가벼운 거를 전 추천을 해드리는데 약간의 고객님들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절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길이감은 거의 자르지 않을게요. 길이감을 자르지 않았는데 오늘의 느낌의 포인트는 앞쪽 느낌. 지금 앞머리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선생님 앞머리 좀 자르실 건가요? 기르고는 있어요. 앞머리는 기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머리는 거의 안 자르는데 옆머리 느낌의 속라인 트라이앵글 느낌에서 이 느낌에서 엣지 있는 스타일로 한번 얼굴선을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하나 줄 거고요. 지금 딥라인에 지금 거의 원랭스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라인에서는 레이어를 좀 많이 주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길이감은 거의 안 자르는 느낌이고요. 섹션 먼저 나눈 다음에 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무를 먼저 할까요? 좋으세요? 선풍기 틀어드릴까? 우리 가게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카메라만 들이대면 좀 많이 좀 멀더라고요. 네.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신가요? 네. 부끄러울 것 같은 거 있나? 오늘 저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약간 디스컨 액션이 좀 들어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가발로 자르려고 했거든요, 이 디자인. 근데 딱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머리가 할 때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머리 자르자 해가지고 급 모델 네, 요청은 안 하셨고 제가 거의 강제로 자르고 있습니다. 머리는 기를 거기 때문에. 근데 속머리는 좀 잘라도 되죠? 네. 어차피 잘 안 묶잖아요. 잘 묶나요? 아니요, 안 묶습니다. 그렇죠? 네. 속머리는 좀 층을 내도 되고 또 이렇게 허락을 맞고 잘라야지 선생님들 성격 더러우신 분들은 좀 쉽지 않아요. 선생님은 지금 디자이너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년? 1년?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디자이너 되신데? 네.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들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지금? 딱히 없는 걸로? 아무래도 뭐 힘든 거 있겠죠 지금 현재 말을 못하는 것 뿐이겠죠. 1년차 때 디자이너 그 과정을 또 해봤잖아요 저희 모두 다. 쉽지 않죠. 또 선배 디자이너들은 선배 디자이너들이라고 뭐라 하고. 저는 섹셔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딥라인에서는 한 라인으로만 이렇게 커트 느낌, 언더와 오버라인, 언더 느낌과 오버라인에서만 형태를 나눴고요. 중간 앞머리 마찬가지로 옆머리 느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르마 선이 한 이 정도시죠? 거의 네. 이쪽 맞나요? 가르마? 네. 이쪽 느낌인데 윗라인은 약간 형태감이 한 2-3cm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느낌까지. 윗라인의 길이는 킵할 거기 때문에 형태를 이렇게 크게 나눴고요. 가르마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 느낌에서는 디렉션을 좀 해서 길이감을 좀 킵할 거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쪽 라인 있죠? 이 부위. 이 부위는 제가 조금 있다가 포인트 컷으로 형태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느낌에서 좀 많이 레이어드를 준 다음에 형태감을 주고요. 층을 되게 많이 낼 거예요. 한 길이감은 한 이 정도까지 중간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길이는 놔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섹션 따라가지 말고요. 밑라인 이 정도는 층을 안 낼 거예요. 그냥 오버해서 그냥 자르는 그 각도 그대로 자를 겁니다. 이 판넬 그대로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되게 짧아졌죠? 지금 현재 윗라인까지 이렇게 올려서 잘랐기 때문에 윗라인의 길이는 거의 다 거의 자르지 않겠죠? 느낌? 이렇게 중심선에서 자르셨으면 한 세 판넬 정도까지는 동일하게 형태가 라운드성으로 가시다가요 이 정도 느낌에서 왔을 때 중간 정도 왔을 때 약간 디렉션 하면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몸이 약간 이동해서 각도 올려주시면서 그 가이드 그대로 윗라인은 거의 안 잘리게 이 부위까지 자를게요. 여기까지 자르셨으면 이제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 한 지점으로요. 한 지점으로 가운데까지 그냥 디렉션 해버릴게요. 우리 현사님은 저한테 서운한 거 없었어요? 하나도? 네. 뻥치시네. 저한테 몇 년 있었지? 6년. 인턴 시절부터 다른 데 경력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치? 네. 지금 6년? 네,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처음 몇 살 때 들어왔죠? 선생님? 20살 때. 20살 때? 와, 20살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저랑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착해요. 착해가지고 제 일을 정말 많이 도와주는 친구인데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를 거예요. 이 부위까지는 약간 라운드성으로 자를게요.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보고 이렇게 좀 개인 일을 좀 도와주는 친구예요. 개인 일도 많이 도와주고 제가 좀 바쁘면 와서 이제 근데 1년차 됐다고 제가 손님이 좀 많으면 지하로 피신을 하더라고요. 맞죠? 쌤? 아닙니다. 약간 안 보이던데? 나 한가할 때는 맨날 있더니 바쁠 때는 어디 가 있던데? 기분 탓이. 아 기분 탓이야? 네. 아 느낌이 그렇더라고 느낌이.
참고하세요. 아, 웃으려고 말한 거예요. 우리 현쌤은 지금 남자친구랑 계속 꼭 사귀나? 네, 만나고 있어요. 저번에 막 별로라며.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만나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제가 이 라인을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제 형태감의 레이어드가 어느 정도 났는지 조금 더 깨끗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각도로 들으셔서 형태를 좀 맞춰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사이드도 손의 느낌으로 디렉션 했기 때문에 디렉션 한 느낌 그대로 잡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길이감은 어느 정도 킵이 되셨죠? 느낌. 길이감은 어느 정도까지 약간의 느낌의 콘케이블성이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디렉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잘리진 않는다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윗라인의 길이감은 그냥 정리 정도만 제가 나중에 말린 다음에 정리한다 느낌으로만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부분 잘라보겠습니다. 결혼까지 생각 있어? 아니요. 없지? 예. 너무 지금은 어리니까 지금 26이잖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 중 하나인데 좀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맞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아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하지 못하면 계속 못 하거든요. 또 이 말도 아닌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렸을 때 이왕 하는 거 좀 더 빨리 잘 되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라 3%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이드를 보시고 딥라인에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 있잖아요. 그 가이드를 보시고 지금 이어라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약간 디렉션 한다는 느낌으로 대략적인 느낌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커트하겠습니다. 한 지점으로요.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에서 잘라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대화는 많이 못했다, 그치? 네. 맨날 욕이나 하고. 미안해. 야, 그래도 나 성격 진짜 좋아지지 않냐? 네. 예전에는 진짜 더러웠잖아. 그전에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너 있을 때만 해도 더럽지 않았어? 가족이잖아. 가족이야? 네. 아유, 그래도 심하게 욕은 안 하네요. 반대쪽 느낌도 동일하게요. 어느 정도 가이드 보시면서 밑에 라인 잘렸던 느낌 있죠? 최대한 디렉션 해주세요. 길이가 너무 훅 빠지지 않을 정도의 느낌의 디렉션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좀 이 속라인 부분은 진짜 짧게 자른 사람들은 어마무지하게 짧게 자르잖아요. 그쵸, 현쌤? 네. 이 부위를 막 스포츠같이도 밀 때도 있어요. 한 1, 2cm 느낌으로. 정말 꼭 필요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미들라인에서 질감을 어느 정도 빼냐에 따라서 형태감의 그런 떨어졌을 때 느낌? 이런 게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되게 이 부위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하게 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게감을 미들라인만 이렇게 좀 뺐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미들라인만 뺐어도 밑라인이 좀 전에 이런 둔탁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제 사이드로 와서 제가 포인트 주고 싶은 부위. 보통 말리신 다음에 커트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물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커트하겠습니다. 테크닉 가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에서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좀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정도
잡으시고요. 뒤에서 슬라이스 한다는 느낌으로 질감 개폐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쭉 앞으로 쭉 민다는 느낌으로 그러시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이 중간에 있는 머리가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느낌 그대로 놔두시고 앞쪽도 레이어드 살짝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형태가 약간 이렇게 모아진다 느낌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커트를 했으면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저는 요즘에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이 테크닉 속에서 이렇게 하는 느낌의 쉐입을 오늘도 단발머리인데도 이 느낌으로 커트를 했거든요.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쓰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근데 좀 대체적으로 이 머리를 이런 스타일로 속에서 느낌을 좀 잡을 때는 숱이 조금 있다는 사람한테만 썼어요. 저는 오해하실까봐 앞쪽도 슬라이스 이건 좀 짧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뒷라인 먼저 가이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뒷머리 라인은 이제 웨이트를 만드셔도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웨이트 느낌은 어디를 만들 건지에 따라서 약간 판넬 자체가 많이 틀려지시는데요. 저는 막 울프컷 느낌이 이렇게 웨이트가 이렇게 막 물음표 느낌으로까지는 생기는 거를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약간 플랫한 느낌? 그런 약간 가벼운 질감적인 느낌? 그냥 연결된다 느낌만 좀 잡기 위해서 버티컬 90도 느낌으로 잘라 볼게요. 형태가 라인이 잘라 보겠습니다. 한 번에 잡을게요. 90도 느낌. 약간 라운드 그냥 할게요. 라운드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 너무 좀 한쪽이 길어지는 느낌 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의 머리 의자를 돌리면서 커트를 하고 있지만 원래 디자이너들이 몸이 돌아야 되겠죠? 근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저희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옆 사이드까지 지금 현재 거의 90도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성이 살짝 생기는 느낌의 층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근데 90도 느낌으로 레이어, 버티컬로 자르신다고 해도 무게감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왜냐면 윗라인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 한 1, 2cm, 한 1cm 정도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분명히 좀 후에 드라이 다 한 다음에 무게감이 좀 많다 싶으면 층을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어머니도 미용하시 있잖아. 네. 네. 어머니 요즘 일은 어때? 잘 되셔? 그냥 꾸준히.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하기가 정말 힘든데 어머니도 잘 되셔야 될 텐데. 그치? 요새 그 등모술 그거 하셔가지고. 등모술? 등모술. 아 그거 진짜 눈 아플 텐데. 그거랑 이제 가발이랑 거기서 같이 하나 봐요. 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 네 그래서. 그게 그거 뭐 체인저? 뭘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압구정에서도 그렇게 증모술 증모술이라고 해서 머리 한 가닥씩 붙이는 거 말하는 거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렇게 실 같은 걸로 네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 저번에 저 교육 한번 받았는데 저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라운드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뒷라인까지요. 선생님은 할 줄 알아? 아니요. 엄마 하니까 한번 배워보자. 나중에
생각은 있어요. 아, 해보게? 네. 근데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보통 한 사람당 100모 붙이는데 한 2시간 걸리, 1시간 걸리지 않나?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그치. 오래 걸리더라고. 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눈도 아프고. 지금 이렇게 레이어드를 많이 냈죠? 느낌. 이제 사이드 머리 가르마선 타보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선생님 빨리 잘 나가가지고. 어머니 쉬게 해드려. 은퇴 시켜드려. 근데 여자들은 진짜 미용이 최고의 직업 같아 나는. 솔직히. 왜냐면 뭐 혼자 만약에 작게 한다고 그러면 임대비 좀 싼데 하신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직업 같아. 가르마선 한 정도.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지금 만약에 미용실 하시는 거는 기술이 조금 괜찮다 싶고 그러시면 평생 직업 같아요. 좀 나이가 많아도 또 손님들도 나이가 많은 손님 받으면 되니까 그렇잖아. 지금은 이 길이는 거의 자르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 가이드 만들었던 라인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다이거널 느낌으로 섹션을 타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느낌에서 다이거널 느낌으로 디렉션에서 그냥 이 느낌 그대로 자를게요. 거의 다 자를 게 없겠다. 좀 이따 자를게. 어머니 좀 쉬는 날에 좀 도와주니? 쉬는 날이 겹쳐서. 아 그래? 네. 신기하네. 어제 엄마 파마 말아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신 거네요? 아니. 반대쪽도 동일하고요? 윗라인의 레이어드를 한번 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모두 다 다이거널 섹션으로 해서 한 지점으로 디렉션을 했어요. 윗라인의 가이드를 보시면서 딥 가이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일단 딥라인의 가이드를 한번 타서 먼저 딥머리 가이드를 먼저 자르겠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90도로 올린 다음에 한 어느 정도 자를 건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여기 내려보시고 아, 이 정도부터 층이 있으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느낌으로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긴 듯하게 할게요. 이 정도로 레이어를 내고요. 다음 섹션 디렉션에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좀 말린 다음에 커트를 다시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라이도 내추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큰 놀이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코스 이만한 거. 이제 질감 처리하면서 느낌 마무리 코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느낌을 놔뒀을 때는 형태가 거의 엿비슷하지만 약간 넘겨봤을 때 속라인에서 레이어드한 느낌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느낌이 조금 생기세요. 형태 느낌이 좀 전처럼 커트를 하시면 이제 질감 처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느낌 라인 먼저 보면서 잘라볼게요. 속라인 좀 가벼운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좀 줘보겠습니다. 사선 느낌으로.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슬라이스 한 느낌으로 교육 영상을 찍었는데요. 인아웃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그게 맞는데 의문이 저도 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뭐 긴 부위가 짧은 머리를 감싸는지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따라가는지 선생님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공부를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윗라인에도 질감 처리 조금 뭉쳐있는 부분만 좀 할게요. 좀 연결된다 느낌으로요. 지금 목선에 있는 느낌, 이 느낌을 저는 좀 최대한 가볍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 느낌에서 목선 아버지 건강 어때요 요즘에? 똑같으세요. 똑같으면 안 되는데. 뒷라인에서 이렇게 슬라이스 한번 치고 앞쪽 느낌에서도 한번 쳐볼게요. 느낌 이렇게 세워서 앞쪽 레이어드가 좀 나면서 좀 길이감은 살리고요. 좀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냥 더 좋아지실 것 같지는 않아요. 큰일이다. 어머니가 걱정이시겠다. 이게 근데 아빠가 몸이 아프시니까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게 제일 그렇지 짜증이 오고 네.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근데 이해해줘야 돼. 엄마도 많이 내려놓긴 하시는데 또 가끔 이렇게 보면 속상하지. 우리 아빠도 아프셨잖아 많이. 사람이 아프면 일단 감성적인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쌤이 성격이 좀 안 좋아갖고 좀 더 신경 써서 한올한올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너 성격 그렇게 좋진 않잖아. 농담이야. 너 성격 되게 좋아. 제 밑에서 6년을 지금 버텼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 선생.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는 느낌의 질감 처리 느낌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형태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윗라인이 저는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우리 현쌤이 진짜 욕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발음이겠지? 이해해?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뒷라인에 볼륨감이 이렇게 살짝은 생기잖아요. 이 느낌 버티컬로 잘랐어도 이 느낌의 볼륨감을 저는 조금 없애기 위해서 끝라인은 포인트적인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좀 짜증나겠다. 끝
마인에만 살짝 볼게요. 끝에가 너무 중착한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그냥 연결된다 느낌으로만 저는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런 머리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귀 뒤로 넘겨도 느낌이 전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울프한 느낌이 좀 표현될 수 있고 귀 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은 오늘 커트톤은 좀 예쁜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때 그 양미경 선생님 하고 받아간 거 있잖아요. 뭐? 그 차요. 어. 네. 그거 좋대지. 그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암 뭐 그런 것도 되고. 그걸 좀 많이 얻어서 줄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갖고 가 그랬다. 우리 엄마도 그거 먹더니 네.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맛은 되게 특이한데요. 맛은 안 좋은데 그게 네. 몸에 되게 좋대. 네, 네. 엄청 좋은 거라고. 좀 더 어두울 걸 그랬겠지. 원래 출장 가면 제품 회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남거든요. 그거 이제 스태프들이 나눠 가지는데 그냥 또 오래 한 연예인들이 있으면 또 챙겨주더라고요. 네, 현생 아버지를 하나밖에 못 챙겨줬네.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는 또 지면 찍으면 또 찍거든. 알지? 또 다음에 찍으면 그땐 싹쓸이고요. 네. 현생 아버지를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어디 나가면 절대 뭐 안 챙겨오고 그랬는데 이제 음식점 가도 남으면 막 집에 싸운다니까. 어제도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뭐라고 댓글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댓글이 선생님 압구정역에서 지하철 타셨나요?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뜨끔해가지고 네. 아, 네 탔어요. 나 뭐 또 어떻게 뭐 실수해서 그런 아는 사람이 하나 한 분씩 이렇게 좀 생기니까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 진짜 조심하고 다녀야 되겠다. 또 저는 또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또 너무 이렇게 흥청망청하면 안 되겠다. 어제는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 끝나고 일이 한 7시 반인가 끝났나? 어제 좀 빨리 끝났지. 근데 샵에서 이제 찻기를 먹었어요. 6시인가 6시 반인가 이걸 먹었는데 소주 이제 한 병만 마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거의 한 병 반을 먹었던데 근데 영화 보면서 먹었어요. 영화 보면서 혼자 여기 아이패드로. 아, 영화관에서 술을 드셨다는. 아니 설마 소주를. 야, 아무리 나 술 좋아해도 그 정도는 아니야 쌤. 지금 이 부위가 너무 길어서 이 부위는 층을 조금 내겠습니다. 살짝 연결하면서 느낌이 좋아. 커트선이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좀 천천히 하면서 질감을 제가 치고 있는데 좀 커트는 진짜로 좀 원하는 느낌 나올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생각하면서 아 이 부위는 좀 없애야 되겠다, 여기는 좀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현쌤도 동네에서 커트 많이 받아. 그러면 느낌이 어때? 좀 잘리는 느낌이? 좀 뭐 거칠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 그런 건 좀 있네요. 원장님은 어떠니? 나는 줄도 잘 모르니까 내가 원장님? 원장님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돼? 쉐입이 항상 이렇게 슬림하게 빠져서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원하거든요. 어디 가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다 보면 또 돼. 아니 가위질 느낌이 어떠냐고. 아 가위질이요? 패턴이 부드럽니? 아니면? 보통이에요. 보통? 네. 좀 거칠어? 엄청 거칠지는 않은데 보통이야? 네. 보통이래요. 왜냐면 제 느낌은 저는 되게 부드럽게 자른다고 생각하고 자르는데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받았을 때도 얼마나 틀리겠어. 자체가. 그래서 항상 미용사들 머리를 자를 때나 손님들 이렇게 할 때
혹시 가위의 느낌이 뭐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좀 아프신 데 있나요? 저는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느낌의 레이어드성 이렇게 좀 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느낌 속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넘겼을 때 뭐 아니면 이렇게 살짝 귀 뒤로 이렇게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요즘에 이 테크닉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선생님도 늘 고맙고 감사하고 있는 거 알지? 근데 요즘에 나도 너 눈치 많이 봐. 네. 진짜야. 좀 예전에는 바쁘면 나 이거 좀 빨리 해! 막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래도 제자니까 좀 도와주는 건 있잖아. 솔직히 미안하지.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야.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느낌이 지금 현재 약간 슬림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울로도 한번 봐볼게요. 거울 느낌. 지금 느낌이 좀 이렇게 좀 슬림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근데 끝머리가 조금 더 좀 빼버릴게요. 그냥 이왕 빼는 거. 근데 그 커트할 때는 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을 갖고 하잖아. 네. 어떻게 잘라야 될까 막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 선생? 그렇죠. 선생님도 커트할 때는 항상 디자인의 그 느낌의 선의 느낌을 어떻게 뺄까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울퉁한 느낌인데 좀 가벼운 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네. 선생님은 또 어떤 느낌으로 손님들을 뭐를 할 건지 생각. 뒷라인의 무게감도 이제 거의 다 빠졌으니까 일단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뒷라인은 그냥 정리만 할게요. 길이 크게 안 자르고 이 정도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형태의 커트 느낌을 잡았고요. 느낌이 뭐 나쁘지 않죠? 네, 이쪽으로 한번. 오케이.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언니 수고했어? 언더와 오버라인에서 미들라인 형태 무게감을 많이 빼는 스타일을 해서 울프한 느낌의 형태감을 한번 줘봤고요. 그리고 옆라인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무게감 빼면서 이렇게 포인트적인 느낌으로 나와서 얼굴 작아 보일 수 있는 스타일 한번 연출해 보았거든요. 오늘 스타일이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